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뉴스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학생 312만여 명이 오늘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학교의 문을 여는 건 보수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해 지지받기엔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란 걸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한 데 대해 이낙연 분당국보위원장은 오전 9시 반 선대위 회의에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일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22명 발생해 국내 누적 확진자는 0시 기준 1,613명이 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오늘 7,500여 명을 시작으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차례로 해제됩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붓다 강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오전 10시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씨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박사방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후 2시 10분 열립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천 씨를 파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지급 대상의 전 국민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